100년 역사를 가진 이화여대에 뼈아픈 기록이 하나 생겼습니다. 개교일의 첫 압수수색입니다.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총장실부터 교수 연구실까지 샅샅이 뒤지게 만들었을까요? 검찰은 정유라 씨 소환 조사도 시사했습니다. 최현식 기자입니다. 내부를 볼 수 없게 블라인드가 드리워진 이화여대 총장실. 9시간 넘는 압수수색 끝에 검찰 수사관들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담긴 상자를 줄줄이 들고 나옵니다. 1886년 이대가 문을 연 이래 첫 압수수색입니다. 주요 대학 총장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동국대가 압수수색을 당한 뒤 처음입니다. 총장실 외에도 입학처, 정유라 씨 입시 등에 관여한 교수의 연구실 등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,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집도 대상이었습니다. 이대는 정 씨가 원서 접수 이후 수상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장에 들고 나오자 이를 반영했습니다. 또 입학 후 수업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8개 과목에 대해 근거 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과제물 없이 학점을 주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유라 씨를 소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정 씨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마사회가 도쿄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해 만든 중장기 로드맵이 정 씨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. TV조선 최현식입니다.